오늘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? 네? 색다른 거요. 색다른 거요? 찾으시는 색다른 거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. 빙글라바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미얀마 사는 여자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보여 드릴 영상은요, 미얀마 샐러드 3종 무쳐먹기인데요. 집에서 직접 무쳐먹으면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, 그리고 이 안에 재료들이 어떤 식으로 어우러져서 어떤 맛이 나는지 예상도 해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첫 번째 재료, 밍카이에입니다. 밍카이에는 눈에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. 민간요법으로도 쓰였었고 현재 약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차로도 마시시고요. 그리고 국으로도 끓여 드세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밍카이에를 무쳐도 먹고 국으로도 끓여 먹을 겁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선보여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토마토. 토마토는 미얀마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재료예요. 어떤 요리에 넣어도 거부감스럽지 않고 또 달달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볶음, 무침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레페톡은 저번에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. 근데 이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영상이 조금은 재료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제가 재료를 보충해서, 찾으시는 색다른 거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. 밍카이에를 깨끗이 손질해 놓았고요. 그 다음에 라임, 자색 양파, 샬롯, 토마토, 그리고 테냐를 녹인 물입니다. 이 아래 보이시는 이 덩어리가 설탕 맛이 나는 야자수 설탕인데요. 위에 이렇게 녹여서 같이 무침하고 쓰면 굉장히 맛이 좋아져서 제가 준비해 보았고요. 이 위에 보이시는 병은 미얀마 분들 냄비아이라고 부르고 간장이라고 익히 말하시는데 한국 분들이 김장하실 때 많이 쓰시는 젓갈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새우가루 준비되었고요. 깔라빼 파우더. 이 파우더는 무침을 할 때 꼭 넣어줘야 돼요. 안 넣어주면은 좀 맛이 맹맹하다고 할까요? 뭔가 허전한 맛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매운 고추, 그 다음에 볶은 땅콩을 다져 놓았습니다. 이거는 레페톡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, 레디메이드 재료고요. 이건 돈가스는 제가 좀 이따 먹으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. 그 다음에 양파 볶은 거, 그 다음에 마늘 볶아서 기름 내놓은 거, 마늘 볶은 거,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제부터 한번 천천히 무쳐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재료가 준비됐으면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밍카이에를 가운데로 몰아주고요. 그 다음에 샬롯, 자색 양파를, 이렇게 뿌려줍니다. 조금 더 얇게 썰을 수 있으면 얇게 쓰시면 좋아요. 저는 사실 그렇게 얇게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토마토. 제가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토마토 여기에도 많이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땅콩가루입니다. 땅콩가루를 뿌려줍니다. 다음에 고추도 넣어주고요. 땅콩가루를 조금 더 넣어줄까요? 그리고 라임을 짜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. 하나가 좀 부족하니까 당겨서 맛있겠어요. 라임 짜니까 침 나와요. 그리고
볶음 마늘 조금 넣어주고요. 볶은 양파도 조금 넣어줍니다. 그리고 마늘 기름을 향을 내주기 위해서 조금 넣어줍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요 이렇게 보이는 거 간장을 젓갈을 넣어줍니다. 꼭 들어가야 되는 칼라빼 파우더를 미키마우스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이 미키마우스를 보고 삽니다. 자, 넣어주고 다음에 약간의 설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. 그 다음 뭐가 빠졌지? 아! 집에 다시다나 미원이 좀 있으시면 조금 넣어주세요. 아예 안 넣으면 맛이 없거든요. 그리고 새우가루입니다. 새우가루를 조금 넣어줍니다. 이대로 무치면 돼요. 자, 무쳐라. 맛있겠어요. 맛있겠어요. 이게 볶은 양파나 마늘이 안 들어가면 좀 맛이 없어요. 근데 볶은 양파나 마늘이 들어가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풍미가 더 좋아지고 또 칼라빼라는 저 미키마우스 파우더를 안 넣으면 또 향미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 넣은 재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맛이 없을 거예요. 간을 봐볼까요? 맛있다. 대박. 완전 성공이야. 이거 칼라빼를 조금 더 넣어줍니다. 하나 다 넣었네요. 맛있다. 대박. 확실히 칼라빼를 많이 넣으니까 색깔이 좀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. 꼭 미숫가루 맛 같은 그런 가루인데요. 미숫가루보다는 조금 더 곱고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소한 것 같아요. 간을 조금 더 보면 완전 맛있어. 미쳤다 미쳤다. 땅콩도 조금 더 넣어주고 이렇게 밍가요에가 다 묻혀졌습니다. 그럼 밍가요에를 한쪽에 몰아넣고 그 다음에 해안친지를 묻혀보겠습니다. 토마토 샐러드 용하고 레페토 용하고 다 레페토 용도 하고 안에 이 나머지는 다 어라 링카이가 들어가. 자, 이 안에다가 아까 전에 넣었다시피 마임이 꼭 들어가야 돼요.
손이 미끄러져. 오늘 완전 라임 잘 골랐는데요? 안 나와. 다음에 하나 더. 이게 엄청 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쉬진 않아요. 라임,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고추 좀 넣어줘야죠. 고추 조금 넣어주고. 땅콩가루를 안 넣어주면 서운해요. 맛이 없어. 여기다가 다시다나 MSG 파우더를 좀 넣고, 그 다음에 젓갈을 소량 첨가합니다. 그리고 마늘 기름을 넣어주고요. 여기에는 마늘 기름을 좀 충분히 넣어줘야지 맛있어요. 그리고 양파 볶은 거. 약간 제가 튀었어요. 왜냐면 전 탄맛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. 그리고 이렇게 볶은 마늘까지 넣어준 다음에 재료는 똑같아요. 새우가루. 새우가루 조금 넣어줍니다. 그리고 야자수 설탕 두 큰술 정도 넣어줍니다. 조용히 하세요. 녹화 중입니다. 콩가루를 넣고 하면서 그 다음에 콩가루 또 하나 다 넣어주죠. 맛있으니까. 그 다음에 빠진 거 없죠? 뭐 빠진 거 없는 거 같은데? 없어 없어. 긴장하듯이 잘 골고루 묻혀줍니다. 아, 맛있겠어. 사실 기본적인 양념은 다 똑같은데 본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맛은 조금씩 좀 개성 있는 맛이에요, 다. 미쳤다. 진짜 맛있음. 왜냐면 이 안에 양파하고 마늘 볶은 거 들어가서 더 맛있어. 맛있다. 아직 안 끝났어요. 우리는 레페토블 마저 묻혀야 돼요. 그러면 레페토블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쓰는 거로 하고, 레페토만 이 레디메이드 된 볶은 땅콩, 그 다음에 콩 여러가지 다 합쳐져 있는 거 저번에 보여드렸었죠? 이걸 꼭 넣어줘야 돼요. 참깨도 들어있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레페토는 이 종류를 쓸 거예요. 이거는 조금 매운맛이 가미된 건데요. 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달달한 맛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점원 분들이 찾아드릴 거예요. 다음에
라임. 오. 라임 하나만 넣을까? 먹어보고 넣는 걸로. 다음에 땅콩가루, 고추. 여기다가는 볶은 마늘을 조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맛을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. 얘 아직 덜 묻혀졌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임 안 넣었으면은 싱거울 뻔했어요. 이 민카리에는 진짜 맛있어요. 고급 음식점 와서 먹는 맛? 오늘 아침에 튀겨 먹은 돈까스인데요. 이 돈까스를 민카리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진짜 잘 맞아. 되게 깔끔하고 케첩 없이도 토마토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맛있어요.